그럴까? 이거 오케이. 먹을까? 아니야, 먹지 먹지. 뜨거울 때 먹어야지. 밥 먹고 합시다, 여러분들. 예, 네, 미안한데 밥 먹고 할게요. 잠깐. 나 이거 방지 바꿔. 아, 일단 천천히 해. 많이 안 먹어. 나도 돼? 응. 조심. 내가 할게. 안녕. 2번 좀 눌러줘. 2번. 응. 마이크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안 바꿔도 돼. 메뉴가 뭐야? 계란. 와, 오므라이스를 그새 또 했네. 아, 오므라이스는 근데 저기 케첩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님? 근데 그 뭐지, 오므라이스 햄이 없어가지고 참치를 넣었거든. 아, 진짜? 조금. 아, 참치랑 저기는 안 맞는데. 문 열지 마, 나 너무 추워. 진짜 엄청 열. 그 안돼. 제발. 왜 이래? 문 좀 닫아줘. 그럼 이건 뭐라고 해야 돼? 오므라이스? 오므라이스? 아니, 참치볶음밥이라 해. 비릴 줄 알았거든? 근데 안 괜찮더라고. 그래서 계란을 씌웠어. 바로 또 이렇게 또 먹방으로 전환됩니다. 원래 먹방부터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컨텐츠를 해야 맞는데 하다가 잠깐 넘어갔어요. 맛있겠다. 먹읍시다. 네. 이거는 북어 계란. 밥알이 몇 개고. 아, 안 할래. 별로다. 이거는 드라마를 안 봐갖고. 케찹 먹어보고. 오빠는 근데 삼삼한 거 좋아하니까. 맛있지? 맛있더라고요. 비우고 드릴까봐 내 것만 계란을 했다가 먹어보고 오빠 것도 해서 맛있길래. 아, 참치 이것도 너무 맛있는데? 참치 볶음밥? 맛있네. 삼삼하니 좋네. 당근이랑 양파랑 참치랑 애호박이랑 감자랑 다 들어갔어, 여러분들. 오빠, 케첩 줘? 필요 없어. 괜찮지? 이거 맛있어. 또 해먹고 싶더라고. 맛있다. 전자장 킬게. 전자장 켰어 이제. 미안해. 계란 짱 맛있었어. 일단 눈 모아. 알았어. 야, 기가 막힌다. 김치다. 우와. 담배 피고 왔어, 님. 카페 공지 계속 같이 쓴 버립니다. 달게 받으세요. 와,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뭔데? 응? 식사 싫어 오게. 와, 오빠 국물 역대급이다. 그치? 국물 진짜 잘 했지 나, 오빠. 열 개를 더 쓰게 만들다니 똑똑해. 국물 대박이지? 나 칭찬해줘, 오빠. 나 진짜 요리 잘한다, 그치?
아 근데 나는 좀 재미없다. 식사 싫어 어? 이거. 나 재미없다. 돈이 없다. 진짜 짜친다. 짜치는 그런 별풍선이다. 시바 기분 개그시도 다 시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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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옷. 맛있게 먹고 콘텐츠 하고 이따 게임도 하고. 와 너무 맛있어. 그렇게 새벽 6시까지 방송 잘 하는 게 맞지. 여기서 이거를 못 먹게 한다? 난 좀 아닌 것 같은데. 아 진짜로. 왜냐면 나도 먹어야 에너지가 나와. 천천히 먹어줘. 제발 부탁. 제발. 이러면서 흥분하지 마. 와 근데 너무 맛있다. 나 이거 진짜 잘하네. 오늘따라 꿀맛이야. 진짜 역대급인데? 이거 국이 진짜 맛있다. 빨리 소래 친구들아. 농노님 저 그거 했어요. 참기름에 해가지고 불린 다음에. 아 덥지네. 콧소리 듣기 싫다니까 그거. 콧소리? 이거 그만해. 바로 더 해줄게. 아, 네 방 가서 먹어. 네 방 가서 먹어. 아, 왜 칭찬 부려? 에이, 진짜. 아유, 칭찬은. 턱이긴 해. 나락 가는 소리 너무 좋다. 시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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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옷. 아 쟤 뭐야 저 병신 새끼. 저 개숙기 저거 저 뭔 말이야? 아 몰라 저 병신이야. 이런 비행신 아까부터 왔고 저 기분 좋다고 지랄병한 새끼인데. 와 근데 나 진짜 요리 잘하네. 오빠 좋겠다. 오빠 근데 나 요리 잘해서 지금 너무 기분 좋지? 먹을 때마다 막 식는다. 식사 좀 누가 싸줘. 열심히 할게 오늘. 재밌게 할게. 어? 너무 맛있다. 감사합니다. 와 진짜 맛있네. 맛있네. 아 맛있어. 맛있네. 좀 그만해. 내 주둥이를 말도 못하냐? 분위기 파악 좀 해라. 나도 좀 먹어야 왜? 나도 먹어야 방송을 할 텐데. 옆에 계속 맛있네 거려. 와 너무 맛있네. 아니 처음부터 식사시로 안 받는다 했지? 하고 그냥 처먹었으면 됐을 텐데.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.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? 그러니까 지가 죄송해요. 자기가 거시발 존나게 징징거리노 처먹지도 못할 거면 방 들어가라. 주영이 먹방 좀 보게. 그래 어디 남자가 이렇게 시끄럽게 찍찍거려. 호영 점점 예민해지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. 알바노? 더 맛있게 먹어줘 주영아. 나 솔직히 양 좀 부족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존나 짜치는 거라니까? 6시까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먹을 때 빨리 먹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먹방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것도 있지. 내가 입 다물고 이엔지 옆에서 계속 이러고 있고 그게 재미가 없어요. 미안한데 슬슬 개주 이때 빨리 나와서 이 혼자 라이딩 방송 간노. 아 재밌는 거는 시청자분들이 받아야 할지 모른다.
식사하시러 쏜 병신 씨발 새끼. 주아야 일로 오나 네가 한다. 병신 새끼. 진짜 노잼이다. 와 참치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모르네. 재미 없어 이거. 아 진짜로. 그럼 먹어. 재미 없으면. 먹는 걸 허락해줘 다들. 다 허락해주면 먹을게. 에휴, 먹었을 때 채팅창으로 다 지랄한다. 김정은이야 뭐야? 김정은이야 뭐야? 우리 형 살 빠진다 반니. 코트님 방방과 하세요. 찐텐 나오네. 10만 원 넘게 후원해줘도 욕을 그리 하냐. 님이 쏘셨어요? 1415개가 원래 짜치려고 쏘는 거야 형 키우 키우. 어휴 정확하게 하시네. 너는 방송이 내가 망하면 좋냐? 옆에서 막 신난 것 마냥 맛있게 먹고 있어. 분위기 봐가면서 좀 시청자들한테 식사 좀 싸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. 옆에서 더 약 올리고 있네. 식사 좀 부탁드릴게요. 아유. 식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없다고요? 아이고. 꺼져. 진짜 존나 짜증나네. 왜? 베지트 못 먹으면 대피지. 아니 얘가 나 먹으라고 이렇게 해준 건데. 우선 형 돈 받았잖아. 얼굴이 홍당무노 키키키키. 그리고 주영님 너무 이쁘게 먹어용 늘 응원할게요. 주영님이 방송 살려주셔요. 아 감사합니다. 나 먹으라고 이렇게 저기 해준 건데. 난 괜찮아 오빠. 진정의 밥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. 진정해. 먹고 치워라 오빠. 아 BGM을 좀 구걸이라도 해봐. 좀 달라고 부탁이라도 해봐. 응? 그렇게 건방지게 뭐 사람 하나 죽일 기세로 쳐다보면 누가 주냐? 새끼 존나게 징징징징징징징 좀 다 쳐. 두둥댕이려나 먹방 보게. 빨리 먹고 치워. 어 달라고 부탁이라도 해봐. 형님들 하면서 어? 주영아 눈치 말고 알바노 갈기고 야무치게 먹어라. 키키키키 먹고 24시간 하던지 크크. 그래. 우와. 형은 안 먹고 말지 형님들이 나절대 안 한다. 아 이게 진짜 대박이네. 조용히 먹어. BJ 나도 BJ야. 네 방송에서 맛있게 먹고. 하기 싫은 티내면서 빨리 가겠네 대진이야. 아니 그렇게 짜증낼 거면 먹어. 왜 나한테 화풀이야. 나는 의료까지 해주는데. 진짜. 아니 얌전하게 좀 먹어. 자꾸 내 속 뒤집지 말고. 내 마음이야. 와. 천천히 먹어. 아, 왜 이렇게 자꾸 먹어. 아 뭐야. 아, 뭐 이러고 먹어. 내가 아는 사람은 하지마! 내가 아는 사람은요 먹다가 흙기 들려가지고 눈을 모으고요. 아이 좀! 아이 좀! 이러고요. 빨리 먹고 가! 어이씨 진짜 새끼. 그냥 먹어라 먹어. 아유 진짜. 아 더워 죽겠어. 그냥 찡찡거리고 먹어 먹어. 입 사주나 해. 아니 나 이 소식은 안 해도 되잖아. 그냥 안 한다고 막 떼떼거리면 되잖아. 곧 결혼할 사람한테 막 화풀이 하나요?
또 이러다가 아... 10분 뒤 빡종하겠네. 알았어. 아 진짜 알았어. 내가 진짜로 진지하게 저희 오빠가 많이 모자라요. 식사 식사기 혹시 주실 귀인 있나요? 진짜 너무 많이 모자라서 그래요. 이런 비행시 식사 식사기 주실 분 있을까요? 진짜 많이 모자라서 그래요. 마음이 못나고 사람이 어 깜짝이야. 오 씨발 깜짝이야. 못 돼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주실 분 없다고요? 아이고 어쩔 수 없네요. 주영아 알까? 오 키키키키키키. 없대 오빠. 어떡하냐? 아 족같다 진짜 오늘. 와 오늘 방송 다 봤노? 리우니움 미우지움 얘들아. 이런 비행신. 와 아 14개는 있다고요? 못 먹는 거 알바노? 주영아 약 주는 거에 기죽지 마라 잘하고 있다. 아니 BJ가 돼가지고 뭐 밥 먹는다고 아 네 방송 아니야! 밥 먹는다고 막 옷을 다고 하면 조용히 아 빨리 먹어. 안 터지고 있는데 지금 나 때문이야? 아까 시비 걸지 말라고. 찍찍찍찍 그죠? 땡땡 와 건더기도 진짜 근데 다 식사 식사 근데 북어가 진짜 집에 북어를 항상 사놔야겠다. 밥을 먹고 치워라. 내가 나중에 먹을게. 오빠 밥 먹고 있는데 자꾸 치워 치워 하니까 좀 아니 먹고 치우라고 먹고 아니 먹고 하라고 먹고 천천히 먹어. 한번 그거 해봐. 달라고 좀 부탁 드려봐. 안 준다고. 왜? 왜 그렇게 엄격해 오빠 아이, 시청자들한테.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너 먹어. 턱턱 둘러버린다. 한 입만 기어 기어 기어. 한 입만? 141개야 저거? 아유 좋텐다 이 돼지새끼. 아유. 아 좀 턱 쳐. 나한테 날려. 빨리 우리 애기 먹어요. 맛있게 먹어. 한 입만 먹어봐. 미생키는 주영이 방송감 없다고 자랑할 때는 언제고 오랜만에 방송감 찾아서 재미주는데 찐템블이노. 이런 비행신. 좋텐다. 좋았죠요? 아이고. 좋아 죽네 좋아 좋아. 아 니꺼 해. 턱 돌려버린데 키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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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영이 재밌어졌냐. 내가 턱 돌린다 해서? 좋텐데? 아니 알았어. 왜? 나 신경 쓰지 마. 옆에 왜 이렇게 흘려? 맛있죠요? 좋아요? 아! 아 귀여워요.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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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족 뚱땡이 새끼 집에 깨지만큼 화가 그득그득하노. 이런 비행시 민심이 눈물아 씨바라 이러시네요. 와. 한 입 더 먹어 졸라 귀엽네 키우 키우.
국물도 한입 먹어봐. 안 통하네. 키우 고형 한입 더 먹자. 형은 먹는 모습이 제일 보기 좋은. 뭐야? 뱉었어. 습관 때문이야. 뱉었어. 뱉었어. 하지 마. 아이 몰라. 아. 안 매워. 어, 귀여워 죽겠다 진짜. 아니야. 뱉었어. 이런 귀여운 씨. 아니야. 국물 진짜 찐데? 뱉었잖아. 이제 대세김질로 무한 리필하자. 어. 와 너무 맛있다. 솔직히 진짜 맛있지? 오빠 어디 이사가? 왜 이렇게 이사를 와 진짜 누구 하나도 식살싸게 안 쏴준다. 와, 와 국을 한 수저도 못 떴어. 평균 성인 한 끼 식사를 하네. 와 진짜 식사에서 한 번만 싸주라 진짜로. 어? 아 진짜로. 아우 배불러. 24 그만해 물방 개대 가린 년들아. 응? 아 식사 한 번만 싸주세요 형님들 진짜. 빨리 먹고 그러고 또 방송해야죠. 응? 식사식사기 한 번만 싸주세요. 옳지! 이거지! 진짜 맛있다. 식사식사기 한 번만 싸주세요. 누가 한 번만 싸주라. 식사식사기 한 번만 진짜 빨리 먹고 저기 하게. 아이 진짜로 싫은데 씨발아? 와. 어, 이거 뭐야? 싫은 데는 처음 보네? 부인까지. 식사식사기 빌려드릴 순 있어요, 형. 어? 와, 존나 짜친다, 진짜. 와. 또. 더 간절하게 했어야지.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다 이걸로 만족해 키키. 아, 고마워 고마워 한입이라 준 사람 너무 그래도 진짜. 감사합니다. 어우 재미없어. 어우 재미없어. 김치 먼저 봐봐. 아 씨발. 아니 이건 진짜 아니다. 존나 짜친다 진짜로. 아 씨발. 이 씨발. 아 뭐하냐. 아 나 안 먹어 안 먹어. 야 나 나중에 먹게. 저 랩에다 싸놔. 와 조금만 더 간절해봐. 밥 먹는데 BJ의 숙명이야 이게. 어쩔 수 없어. 무서워. 캠 근데 캠 뿌여졌잖아. 뭘로 닦아야 되지 저거? 안경 닦기로 닦으면 되나? 거기 있잖아. 아 왜 나한테 흥질을 해? 뭐 진짜. 죽고 싶어. 알려준 거야 그냥. 예쁘게 말해라. 아 먹어 아니, 먹고 닦을게. 미영이가 대신해봐 내 좋아하기. 뭐라고 했지?
수박 못 먹다라! 수박 안 먹어! 수박 개새끼가! 만 수박! 아 이거 내가 쳐야 돼! 씨. 이 돼새끼 아 진짜 발작을 해버리네. 아 왜 이렇게 흘려. 아 약간 추워. 아 우와! 킹메이커님! 입안에 있는 것도 뱉어라. 아? 아 일단은 잠시만. 근데 이렇게 큰 후원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. 와 돼지라서 그 먹는 거 앞에서 눈이 배가 배는 게 없어서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와 일단은 카메라만 닦을게요. 어. 됐나? 오오 맑아졌다. 추워. 와! 와! 누구세요? 와! 제 말에 대답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. 와! 와 근데 다 먹지 말라는 통으로 이렇게 써버리면 진짜 아예 못 먹는 건데. 그러니까 조용히 봐. 감사하다고나 해. 감사합니다. 구영아 저거 화장실 갈 때 몰래 못 먹게 바로 냉동실에 넣어둬라. 감사합니다. 아주 꽁꽁 싸놓자. 물은 먹어도 되죠? 바닥 한 번만 저기 해야 될 것 같은데. 오빠 그 배 나와서 어차피 못 수그리잖아. 내가 할게. 어. 그래도 맛있었지? 맛보기 좋았다. 아, 다음에는 어. 조기 먹고 싶어. 조기. 오빠 얼마 전에 오빠 조기 주문한다고 하지 않았어? 아니 아니 그 조기 시켜먹는 집 있다며 오빠. 그때 그런 거 같아서 아주 뭐 안 했어. 조기구이. 좋지. 나도 생선 좋아해. 참조기. 수아 안녕. 아 쌈. 허팝 외계인 춤 시키고 싶네 진짜 키키키의 기억. 허팝 외계인 춤이 뭐예요? 야 방금 먹어. 피고 그거 랩에 그거 랩에 싸갖고 냉장고 넣어놔. 나중에 방송 어, 끝나고 먹게. 담배 필 거지? 어 애들 데리고 가.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쌈밴드 피고 이제 할게요. 아이코스 그거 사야 되는데. 어 아이코스 괜찮던데. 일단 있는 담배 다 피고 그러게 해야지. 주영이랑 같이 제주도 갔을 때 그때 면세점에서 샀던 담배가 두 보루니까 그거 아직 남은 담배가 한 8갑인가 남았어. 담배 진짜 많이 안 피는 거지 나는.
이거 다 피고 나서 그 다음에 전자담배로 갈아탈라고. 아이코스. 상남자들은 라이코스 피고 개집들이 릴 핀다고? 응, 꼽아서 피는 게 나 그게 좋던데? 화류계 여자들이 그걸 많이 핀다고, 릴을? 어, 나 릴이 뭔지 몰라. 확실히 담배가 입맛 뚝 떨어지게 하긴 한다. 진짜로. 자, 계속 갑시다잉.